고객 사례, 브레인콜라의 특별한 경험. 2018년 1월 18일, 빅데이터를 통한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꿈꾸는 브레인콜라와 옵스나우는 클라우드에서 첫 만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 브레인콜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신규 투자 사업과 해외 사업으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가시성 및 비용 최적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. 클라우드 비용과 사용 현황을 통합 관리하면서 비용 최적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을 찾던 중 함께할 클라우드 파트너로 옵스나우를 결정하였습니다. 옵스나우와 함께하던 어느 날, 특별한 경험. 브레인콜라의 박명신 매니저님은 오랜 휴무일 이후 출근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옵스나우 미터링 서비스에 접속하여 데일리 빌링 트렌드를 확인하던 중 평상시보다 높은 비용을 감지하였습니다. 즉시 옵스나우 팀에게 연락을 했고 옵스나우 에세 서비스에서 당사자원 아키텍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릴레이션 맵을 통해 어떤 비용 변화가 생겼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. 옵스나우 팀을 통한 즉각적인 대처로 브레인콜라는 연간 클라우드 비용의 30%에 해당하는 약 1억 원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저는 브레인콜라 PM 박명진 매니저입니다. 현재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솔의 UI, UX는 저희 같이 클라우드를 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많이 불편합니다. 하지만 옵스나우는 복잡한 클라우드 비용 체계를 가시화해주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브레인콜라 대표 김강산입니다. 최근 변경한 자원은 브레인콜라가 클라우드 아키텍트를 최적화 설정할 때 미처 바꾸지 못한 제품이었습니다. 해당 리소스는 한 종류에 지나지 않았지만 만약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면 월간 800만원, 연간 약 1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. 이는 브레인콜라의 연간 클라우드 사용 비용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 옵스나우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여행. 지금 무료 체험하고 떠나보세요.